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진한 먹구름이 동쪽 하늘을 뒤덮고 있는 때입니다. 서울의 새벽 풍경입니다. 광화문의 풍경, 그리고 경복궁, 청와대, 그리고 인왕산 바위의 모습입니다. 하늘에는 달님이 떠 있습니다. 아침 태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위로의 아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슬픔이, 모든 아픔이, 가슴저림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오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모습이 바로 엄마의 사랑이죠. 엄마는 나를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고 다니셨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나를 낳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표정만 보아도 배가 고픈지, 응가를 했는지, 기쁜지, 아픈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엄마는 나에게 아낌없이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기대하고, 예뻐해 줍니다. 우리는 그러한 엄마와 함께 있을 때 마냥 기쁘고 세상이 모두 아름다워 보이고 천진난만함으로 깔깔거리며 웃고 지냈습니다. 그러한 엄마의 사랑을 다 누리지 못하고 만일에 엄마가 본향으로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그 받지 못한 사랑으로 인하여 마음 한켠이 늘 아프고 저릴 것입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했던 그 엄마의 마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찾고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나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찾고 위로를 얻습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지고 아픈 슬픔이 있다면 모두 쏟아내십시오. 충분히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그 내면에 아파하는 아이를 쓰다듬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이며,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느 누가 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어느 누가 나의 이 말과 나의 이 사랑과 나의 이 재능과 나의 이 마음씀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는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소중하고 아주 축복된 존재들입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고 나는 충분히 풍요롭게 축복된 삶을 살아갈 만하고 나는 충분히 존중받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혹여 내 마음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부족할 때 나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고 정말 그 내면의 깊은 아픔과 슬픔에 맞닥뜨려 인정하고 그 모든 슬픔을 쏟아내고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기쁨으로 태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